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오늘 엔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엔터 그룹들이 최근에 신인 그룹들이 대거 발탁이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적 시즌 하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난달부터 약간의 좀 잡음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때는 뭐 신인 그룹 런칭이라든지 공연이 좀 재개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는 올랐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재계약 이슈, 이런 어떤 잡음들로 인해서 9월달 한 달 자체는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YG 엔터의 제가 볼 땐 블랙핑크 재계약이 상당히 좀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멤버 중에서 로제만 좀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멤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잡음이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출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 멤버 뭐 7인 전원이 지금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군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게 된다고 하면 완전체 활동 같은 경우는 뭐 2026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떠한 좀 그런 의견이 좀 나오면서 주가 자체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정확하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 44 같은 경우는 신인 그룹들의 지금 대비 자체가 상당히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에서 7개 팀이 지금 데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현지화의 어떤 걸그룹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뭐 5세대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5세대 뭐 보이그룹, 걸그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걸그룹의 지금 아이릿, 뭐 5세대 보이그룹의 어떤 론칭 예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M 같은 경우는 K-POP 5세대죠. 지금 보이그룹 라이즈가 좀 성공적으로 좀 데뷔를 마쳤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JYP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지화 걸그룹 지금 VCHA라는 좀 이런 그룹에 대한 부분들 좀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 4분기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하나의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앨범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JYP 같은 경우는 뭐 트와이스라든지 뭐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가 모두 미국 상반기에 지금 미국 CD 지금 판매 탑 10에 지미할 정도로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3분기의 실적,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신인 그룹들의 제가 볼 땐 데뷔, 또 여기 플러스 지금 미국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 모멘텀을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지금 실적 시즌에서 하나의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3분기 실적 그리고 신인들이 대거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2차 전지주 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 외에도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약세였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섹터로 접근해야 될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하게 반등을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이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대형주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점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2차 전지의 상승 배경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기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낙폭 과대에 의한 바닥권에서의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런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주도 충분히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뭐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전기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호재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 그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그룹 같은 미국 주요 전기차 그룹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도 24달러로 상향된 상황입니다. 이런 테슬라의 약진, 리비아의 상승 이런 것들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한 판매량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더욱더 상회하는 판매량의 급격한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테슬라 주가 그리고 리비안 주가까지 어느 정도 잘 유지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충분히 지금은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요타와 연간 20기가 와트시 정도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규모를 공급 계약도 나왔고 이외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앞으로도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 우리가 지금 바닥권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점은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 외에도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 안에서 다양한 분야, 뭐 응급제, 양극제 외에도 여기에 충전 섹터까지 우리가 다양한 섹터가 함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전반적인 하락 흐름, 바닥권에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떤 쪽을 볼 것이냐? 이런 대형주들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 충전 섹터 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최근에 좋은 호재도 나왔죠. 현대차와 기아,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북미 현대차 현기차 북미 법인에서 뭐 상반기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기존 충전 규격이 사라지면서 북미 표준 규격을 채택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 외에도 국내 충전소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뭐 휴맥스 그룹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에스트래픽 같은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와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업체의 상승에 따라 우리 2차 전지 업체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충전 섹터를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SM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좀 탑픽으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3분기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갱신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이상 증가를 하면서 한 3천억 정도, 약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5% 이상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나면서 한 407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이제 동시에 사상 최대를 좀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제 음반 판매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외형에 대한 어떤 고성장 자체가 지금 음반 판매량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3분기만 해도 지금 한 죄송합니다. 지금 한 1,100만 장 정도 이상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가 2분기를 제가 볼 때는 좀 뛰어넘는 좀 그러한 좀 앨범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NCT 드림이라든지 NCT 완전체, 엑소 같은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그룹들 자체가 앨범 판매량에 지금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의 가장 좀 주요한 키워드는 앨범 판매량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와의 좀 협업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원이라든지 뭐 음반 판매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플랫폼 경쟁력 제고 같은 좀 다양한 좀 숙제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카카오와 분명히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티스트들의 좀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에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그래도 지금 차트가 좀 이쁘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시초가에서도 지금 이제 현재가에서도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 손절가 같은 경우 1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반도체 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 가지고 왔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를 지금 접근할 정도로 좋은 회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9월장, 10월장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히딩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눌렸고 이런 지수가 바닥권에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는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본다면 대형주들이 이런 지수가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과 함께 지금은 반도체 쪽을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 지금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의 대표적인 주라는 것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독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엔비디아와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런 하이닉스의 상승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최근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에 들어갈 이런 고대형 메모리 HBM 수주에 어느 정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HBM3 샘플 같은 경우에 삼성이 제공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수율 문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최종 계약까지는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계약 부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 이런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단독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가파른 실적 폭을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송 대표님 오늘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격 전략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11만 8천 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만 2천 원, 손절가 11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은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